입장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모친 입장. 수고입니다. 인간사의 가장 크고 가장 중대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느냐? 첫째는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케 하기 위하며, 두 번째는 서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이제 행복의 첫 출발이 됩니다. 가정을 꾸미면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참 많습니다. 살다가 안 맞아서 서로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행복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결혼은 사랑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은 복권도 결혼, 언제고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주는데, 사랑이 뭐냐? 그제 사랑은 참는 것이다. 또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존경하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드리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말씀 보면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점만 보여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서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성격의 차이점도 날 수 있고, 목표도 다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허물이 보여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억울함이 있어서 참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꾸 허물을 들춰냅니다. 그러다가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한탄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눈이 띄었지. 어쩌다가 저런 것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는 가정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억울함도 참고, 아픔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그리고 사랑은 서로 이해해주고, 존경해주고, 포용해주고, 주는 것이다.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 어느 가정에, 어느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모인 분들에게, 만일 당신들이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 여성께서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99명은 안 한다고 고개를,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 다시 결혼 안 한다. 그런데 한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잘해줍니까? 그래, 잘해주고 개뿔이 남편 잘해줘.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또 현재 남편과 결혼한다고 합니까? 남자들 다 그놈이 그놈이지 모르는 놈하고 사는 것보다 그래도 아는 놈하고 사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모르는 놈하고 사는 것보다 아는 놈하고 사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만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축복받는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순서지에 제가 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복을 받느냐? 가정이 복을 받는데 후손도 복을 받고 재물이 복을 받고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탄생한 가정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먼저 본인 가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손이 잘 되는 복, 자손 가운데 빛이 일어난다, 큰 인물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셔서 선한 여수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섬교하며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해야만 합니다. 명심보감에도 순천자는 선하고 역순자는 빠릅니다. 하늘의 뜻에 순종한 자는 선하고 역순자는 빠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말씀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 되는 길이다. 장수하는 길이다. 이제 양과 모친이 이제 부모님이 다 됐습니다. 신랑은 신부측의 모친. 부모님, 또 신부는 신랑식의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자, 이전보다 더 잘 섬기고 더 잘 공경해서 하나님 약속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탄생되는 가정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모범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꾸며서 모든 사람이 보내고 모든 사람이 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누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 현금석 군은 신부 이경은 양을 그대 아내로 맞이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끼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성결을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까? 네! 예, 우리가 떠나갈 정도로 크게 대답했습니다.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 이경은 양은 신랑 현은석 군을 그대의 남편으로 맞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순종하며 도와주고 희생하여 진실한 아내로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결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까? 네, 그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가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현은석 군과 이경은 양은 오늘 하나님과 여러 주님 앞에서 혼인서약을 맺었으므로 본 주례는 이들이 이제부터 부부가 된 것을 성경으로 자매님의